냉장고, 냉동실에 보관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제만의 노하우입니다. 이렇게 바닥에다가 이렇게 랩을 깝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요. 이렇게 싸지죠. 그리고 살며시 이렇게 잡고 딱 뜯어줍니다. 그러면 안 다치고 잘 제거하죠. 그러면 이렇게 싸줘요. 이렇게. 자, 한번 떴습니다.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? 여우에서 다시 여기서 이렇게 붕 떴잖아요. 그러면 여우에서 다시 이렇게 이만큼 공간을 주고 여우에서 중간을 잡고 또딱 뜯어줍니다. 그러면 또 다시 이렇게 감싸주면서 뒷부분으로 이렇게 두번 랩을 싸줍니다. 이 상태로 보관해가지고 하루 정도 있다가 비닐종이 넣어도 되고요. 이 상태에서 바로 여기 비닐이 있죠? 이렇게 비닐종이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넣었죠? 이렇게 넣어서 공기를 최대한 빼주고 이렇게 뺑뺑뺑 돌려서 돌렸죠? 그다음에 빵끈으로 이렇게 딱 묶어서 이렇게 해서 냉동실 보관해 보십시오. 그러면 냄새도 안 배기고요. 진짜 처음 지금 요맛 그대로 나옵니다. 아이스 홍시가 되는 방법입니다.